지금 이재명은 무죄라고 막 떠들어댄 김어준 채널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일단 보수의 정규제를 내려와서 이 판결이 잘못됐다 이 얘기만 떠들게 하고 싶었겠는데 하다 보니까 얘기가 다 튀어나온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망명 신청문을 좀 작성을 완료해야 돼서 오늘 하루 쉬고 내일 하루 종일 망명 신청서 작성하려고 했는데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 김어준 방송 나와서 아주 적나라하게 윤석열의 범죄와 그의 퇴진론을 얘기를 해서 샌디에고에서 제가 미디어 지쪽에 정규재 씨 빨리 기사화해라.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에게 정규재 씨를 빨리 스피커로 활용해라. 이게 굉장히 탄탄한 논리다. 지금 공과율이라 그러지? 난 요즘에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어디 하나를 스개쳐서 막으면 반대편이 터지는 거야. 우리가 자연 법칙의 인과율을 벗어나 가지고 온갖 숫자로 장난쳐놓잖아요. 앞부분은 막을 수 있어. 근데 뒷부분에서 터져나간다. 난 윤석열도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이 정규재 씨가 김어준 방송에 주진우하고 나와서 아주 적나라하게 윤석열의 범죄를 정말 제대로 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촛불 좌파 농객들은 정말 짜증나잖아요. 그놈들이 윤석열한테 뭐라고. 문재인 정권 때 검찰총장 윤석열은 너무 수사를 잘했는데 조국 하나만 잘못 수사했고 이재명 하나만 잘못했다. 이따위도 떠들지 않습니까? 촛불 놈들은. 그러니까 걔네들 말을 들을 필요 없잖아. 난 솔직히 촛불 방송 안 봐요. 그래가지고 하도 역겨워서. 한번 나쁜 놈이면 일관적으로 나쁜 놈이지. 어떻게 좋은 놈 있다, 나쁜 놈 있다, 좋은 놈 있다 이렇게 변신하냔 말이야. 지금 촛불이나 이런 놈들이 얘기하는 게 윤석열이 그거야. 보수 때를 잡을 때는 너무 정직하고 착한 검사였는데 우리 때를 잡을 때 나쁜 검사다. 윤석열 같은 놈을 치려면요. 일관성으로 쳐야 된단 말이야. 그걸 정규재가 오늘 김어준에 나가서 했는데 이걸 갖고 무슨 김어준이가 생각이 바뀌었다? 아니에요. 윤석열이 이재명 목을 치니까 지금 보수에서요. 윤석열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윤석열이 이재명 목을 친것 같고 정말 저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걸 대놓고 잘못했다고 얘기한 유일한 사람이 정규재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양비양실론 정도지만 저도 물론 승 차원에서는 정규재하고 똑같이 승자가 공선법으로 패자를 짓밟은 건 이거는 형평성 어긋난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게 정규재하고 변희재 둘 정도밖에 없는 거죠, 보수에서. 윤석열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재명은 잘 죽였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수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무죄라고 막 떠들어댄 김어준 채널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일단 보수의 정규재를 내려와서 이 판결이 잘못됐다 이 얘기만 떠들게 하고 싶었겠는데 하다 보니까 얘기가 다 튀어나온 겁니다. 정규재 주필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보수에서 했던 얘기들은 다 그대로 했을 거라고 봐요. 일부러 터뜨렸다기보다는 박근혜를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촛불에 가담했거나 동조했던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박근혜가 국정농단을 했거나 최순실로부터 조정을 받았다 생각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다. 말하자면 만들어진 내용이다. 박근혜와 최순실 관계에 대해서 공소장 이전에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문에서조차도 최순실이 박근혜를 좌지우지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거의 안 나옵니다. 어느 공소장이든 어느 판결문에 안 나오고요. 그러면 실체적 진실은 뭐냐고 했을 때 제가 지금 박근혜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까지 명태균이 가지고 명태균이가 누구누구 했고 누구 했고 쫙 나오는데 최서원 정도 여기 김어준하고 주진우가 떠들 정도로 최서원이 박근혜 머리를 지도했으면요. 박근혜가 공천을 최소한 3번에 걸쳐서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2004년 공천, 2012년 공천, 2016년 공천 모두 박근혜가 공천 최고 권력자였다고. 그러면 최서원이 자기 사람들 몇십 명을 집어넣었어야지. 근데 최서원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조차 몰랐다고요. 국회의원들은. 그리고 지금 정규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저희 미디어치가 거의 매주 이런 보고서들을 돌리거든요. 보수인사들 300명한테. 정규재가 얘기하는 거는 저희 미디어치 보고서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진우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이 태블릿에 있었고 최순실이 먼저 보지 않았냐 이렇게 자르고 싶었겠지. 근데 정규재가 바로 받아칩니다. 그것도 불명이다. 최순실의 태블릿을 통한 드레스덴 연설문조차 읽었다는 증거가 없어요. 일단 첫 번째, 박근혜 연설문이 태블릿에 있었다. 근데 그 태블릿은 최소한 게 아니야. 김한수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그 연설문을 고칠 수가 없어요. 태블릿에는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수정할 수 없었어. 세 번째는 최순실이 봤다는 기록도 없어. 이 태블릿에 들어간 연설문은 읽었다는 기록도 없어. 증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런 증거 없이 그냥 막 지른 거야. 윤석열 한동훈이 지르고 김어준, 주진우 이런 놈들이 막 허위사실 유포하고. 주진우 뭐라 그랬어요, 원래 탄핵 때? 그 비아그라는 정확히 입증된 거 아닙니까? 네팔이나 콜롬비아나 뭐 볼리비아나 멕시코나
고도가 높은 지역 갔을 때 고산병 때문에 고산병 치료제로 비아그라를 쓰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직원들이 고지대 갈때 쓰려고 비아그라를 처방받은 거라는 것다 들어왔는데 주진우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박근혜 조만간에 비아그라 먹고 엑스비도 나올 거다. 이런 거짓말하는 놈들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윤석열과 더불어 이런 놈들 거짓말 입에 달고 사는 놈들 윤석열과 같이 해가지고 해먹고 지금까지 해먹은 거 아니에요? 윤석열에 대해서 정규재 씨 정확히 잘 얘기했어요. 윤석열은 대통령 되기에 부적합하다. 애초에 지도자 반열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다. 국가 권력의 수반에 속하는 검사, 군인, 경찰들 조직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그림을 갖고 바로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건 군부 쿠데타 다름없다. 물론 2차 세계대전 때 같은 경우 군사 영웅들이 다 정치했으니까 막 아이젠 하워나 나온 적 있는데 이른바 우리 입장에서는 80년대 민주화 이후고 국제적으로는 냉전 해체 이후로 90년대 초반 이후로 OECD 국가에서 검사, 군인, 경찰이 곧바로 대통령 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윤석열이 뭡니까?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조작날조 수사로 문재인에게 줄 서서 상대방을 죽인 그 대가로 그러다가 조국까지 죽여서 보수에다 사기쳐서 들어온 한마디로 검찰 권력을 악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대통령 된놈 아닙니까? 이런 놈을 보수가 지지한다는 어디 가서 보수라 얘기하면 안 되죠. 이런 놈을 보수가 지지한다면은 그러니까 윤석열을 대통령 내세운 보수가 잘못한 거. 윤석열은 도덕적 재질도 없고 정치적 학습도 없다. 중범죄자. 검사가 증거를 조작했어. 지가 출세하려고. 중범죄자가 무슨 대통령을 합니까?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열망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알아서 근데 알아서 물러나겠습니까? 지금 이놈이 딴게 문제라도 윤석열이는 무속에 빠진 놈인데 무속에 빠진 놈. 그리고 이 간신배들하고 이재명이가 스스로 몰락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물러나겠냐고 이거. 정규재 씨가 왜 튀어나왔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봐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윤석열에게 패퇴했어요. 이제 못 이겨. 그럼 윤석열이 끝까지 가는 거야. 정규재는 지금 뭐가 제일 문제겠습니까? 삼성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삼성이. 삼성이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났죠. 물론 반도체에서 여러 가지 시장적 문제가 있지만 삼성이 언제부터 무너졌냐? 2016년 박근혜 탄핵 때부터 이재용이가 지금 8년째 윤석열 검찰에 지금 끌려다니고 있어요. 감옥은 두번 갔다 왔고 지금도 재판받고 지금도 윤석열이가 술 먹고 싶으면 아무 데다 불러다가 술 주면서 괴롭히고 이 글로벌 경쟁에서 무시무시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삼성 오너 총책임자가 윤석열 같은 양아치한테 불려다니면서 검찰에 불려가 재판에 불려가 술자리에 불려가 무슨 수로 삼성 이겨나갑니까? 이거 정규재는 삼성맨 아니야 따지면은. 이러다가 삼성 죽어, 윤석열 정리 못하면은. 그래서 정규재가 직접 튀어나왔는데, 정규재가 박근혜 수사 조작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요, 이거 없이는 윤석열을 정리 못한다는 거죠. 제가 뭐 수도 없이 얘기했죠. 윤석열이가 문재인하고 있었을 때부터 조작날조 했다는 부분들을 이슈시키지 않고, 문재인하고 있었을 때 문제는 다 숨겨놓고, 민주당을 때렸을 때 이것만 가지고 이슈시켜서는 절대 윤석열을 못 이긴다고 내가 100번 얘기했는데, 지금 민주당은 딱 그렇게 갔어. 완전 내로남불의 극치죠, 내로남불의. 그리고 보수는 다 알아. 보수는 윤석열이가 박근혜 죽일 때다 조작했다는 거다 알아. 근데 왜 윤석열을 지키고 있어? 이재명, 정청래, 박지원 하는 꼴이 너무 역겨우니까. 이런 놈들한테 권력 넘어가는 거를 도저히 용납을 못하니까 보수가 지키는 거 아니야. 그게 정규재 씨가 치고 나왔다고 봐요. 일로 나간 이유는 뭐야, 김어준 쪽 나와서는. 결국 박근혜 수사의 조작날조를 거론하지 않고는 윤석열을 못 이긴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의견은 윤석열이가 이재명이 괴롭히고 민주당 괴롭히는 건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민주당의 그 겨레제들이 수도 없이 떠드니까. 지금 뭘 떠들어줘야 되냐, 정규재 대표는. 윤석열이가 박근혜 죽일 때 얼마나 조작날조 수사했는지를 그거를 계속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보수가 흔들려요. 그래야지 보수가 안 흔들려요. 정규재 씨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뭐, 물론 정규재 씨는 삼성 대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 지식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정규재의 스피커를 우리가 엄청나게 활용해야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 변절했기 때문에.